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단순히 살이 빠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드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물들에게 평상시에 섭취하는 열량보다 30~40%가량 적은 열량의 먹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더니 노화 관련 질병이 줄고 수명이 30~50%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수 유전자 시로트인입니다.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시로트인 1이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신경의 퇴화를 막으며 시로트인 6이 유전자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로 먹어야 장수 유전자가 발동될까요? 지나친 배고픔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활성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느낌을 출출한 느낌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배가 고파 괴롭거나 끊임없이 음식이 당기는 심리적 현상이며 출출한 느낌은 식사를 끝내고도 배가 거북하거나 허리에 긴장이 느껴지지 않는 신체 감각입니다. 만약 식사 전 배가 그리 고프지 않다면 이는 이전 식사량이 많았다는 증거이고 만약 배가 너무 고파 가식의 유혹에 시달리거나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든다면 이전 식사량이 너무 적거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적당하게 배부르고 적당하게 배고픈 그런 느낌을 주되 현대 문명의 과식 구조를 생각하면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약간 출출한 상태를 유지하면 장수 유전자 시로트인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